열을 두 가지 느낌으로 써보겠습니다. 여는 어와 같이 반듯한 느낌으로 가로 획을 두 개를 약간만 방향이 다르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, 이 약간 그 원을 그려지는 느낌입니다.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지는 느낌으로 해서 선을 넣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, 저는 이제 이쪽 방법을 선호를 하고요. 여기에 점 찍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비읍을 쓸 때도 약간 이런 형태로도 쓰기도 합니다. 이렇게 쓰는 형태도 있고요. 저는 이쪽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